나도 여러분들 만날 책임이 있어. 만든 사람이니까 잘못되는 데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온 거야. 여기 불편한 곳에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음식 먹고 여기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책임이 있으니까 온 거야. 다시 읽어봐요. 처음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됐어요. 저 말이야. 이해가죠? 네. 나를 믿거나 나를 보낸 일을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죠?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죠? 네. 이 성경에 저런 말이 저렇게 들어있는 것은 예수 위에 누군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를 한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많은 종교를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불교를 보나 종교를 보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불교를 보나 일체 유심조는 아니고 부분 유심조라고 그랬죠? 부분 유심조. 여러분들은 이 물질계에는 여러분들이 일부는 유심조로 만들 수 있어. 빌딩 지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데 그 빌딩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만들 수 있나? 산을 만들 수 있나? 여러분들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먹는 물을 만들 수 있나? 여러분들 마시는 공기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먹은들 만들지 않아. 오직 우리가 만드는 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요리사가 그 음식의 원료까지 만드는 요리사가 있나? 여러분은 요리사예요. 요리사. 요리사지 여러분들이 농부가 아니라니까. 직접 요리사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만들질 않고 그냥 요리사로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재는 만든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원자재를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천이이 지이이 인이이 이것을 만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만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말하는 건 조화가 아니야. 조화는 하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치화 교화 이런 거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치라는 건 제조하고 그거 가지고 만들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은 실제 조화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상 없는 세계는 여러분이 못 만들어. 형상 있는 세계만 일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공장에 가서 기계를 만들죠. 근데 그 쇠는 여러분이 만들었나? 아니에요. 산에 이미 돌멩이 안에 쇠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뽑아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지를 탁 끼고 해서 남편이 준 반지를 탁 받았어요. 반지를 탁 보고 이게 남편이 반지에 돈만 투자했지 반지를 남편이 만들었나? 만드는 장인이 만든 거야 반지는. 근데 그 반지를 누구 거라고 해? 남편 거라고 그래. 맞아 맞아. 남편이 준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남편 건데 우리는 남편이라는 이름만 거다 갖다 붙이지 실제 그 반지는 남편 게 아니야. 남편이 주기만 했지. 그죠? 그거는 이 우주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 맞아. 근데 그 우주 자연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남편의 자기 손에까지 오는 동안에 수백 명의 손을 거쳐 광산에 가서 파야 돼. 그죠? 또 제조해야 돼. 반지 장인이 만들어야 돼. 그거 장사가 또 팔아야 돼. 광고해야 돼. 맞죠? 임대료 내야 돼.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한테까지 온 거야. 그죠? 그래 그 과정이 굉장히 길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부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틀린 건지 몰라. 일체는 유심조입니다. 그런데 일체는 유심조인데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절대로 잘못 붙인 거야. 마음은 거기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일부분일 뿐.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구에서부터 여러분이 백궁에서 쓰는 일체 유심조는 내 말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일체 유심조는 내가 우주를 만든다 할 때 내 창조하는 자의 마음이야. 맞아, 맞아. 그거는 어디까지나 알파. 그건 알파가 아니고 오메가란 말이야. 그거는 완전한 거고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원자는 전자와 양자와 중성자라는 걸 상대성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원자렌드지. 허경영